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달 하루 평균 신용거래 융자 금액은 19조 5천억 원을 넘겨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. 국내 증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나만 상승장을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안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전 7시 4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비행기 안에서 연기가 감지됐는데요. 보조 배터리에서 난 불을 꺼 예정대로 제주에 도착했지만 추가 안전점검 때문에 다른 비행기들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.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주변 소상공인의 30%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서초구는 지난 1월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반면 55.3%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.